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니체의 명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제목을 담아가지고 니체의 곁에 두고 있는 니체, 일본의 이제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이 사이토 다카시, 아주 니체의 정통하신 분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니체의 원전을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를 상대해 줄 친구를 찾고 막역한 간도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합니다.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왜 고독하겠습니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를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며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하다 이렇게 했는데, 존재론적으로 인간 자체가 고독하지 않습니까?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갈 때 혼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아내하고 여러분들 금실이 좋고 친구 관계가 이런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시간의 태반이 혼자 지내지 않습니까? 예. 잠잘 때도 혼자 자고, 그죠? 예. 물론 요즘에 각방 쓰는 사람도 많지만, 예. 제 이야기는 부부 같이 자더라도 혼자 자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이제 혼자인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그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는데, 예, 여러분 전혀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맺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전혀 고독하지가 않죠. 그죠? 사람은 항상 바뀌지만 하나님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변의 존재지 않습니까? 예. 살면서 위기가 오더라도, 예, 그분과 자신의 관계가 여러분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뭐 그 역경이란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예. 예. 같은 거네요,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 그리고 쉽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뭐든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좀 뜸하지만 제가 책도 많이 썼고 뭐 잡지사나 신문사 같은 데 기구가 오면 은 마감 시간을 항상 맞춰서 글을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감 시간을 어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항상 마감 시간 이전에 이제 글을 넘기는데, 그때 여러분들 원고를 쓰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일단 몇 문장을 써놓으면 은 그러면 은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작해 놓는 겁니다. 예. 기분이 우울하면은 러닝머신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슬슬 걸어
그러면은 예, 벌써 기분이 풀리지 않습니까? 예, 시작해 놓으면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흉내내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게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뿐입니다. 우상의 항원이라는 데서 나온 니체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여러분 알아봤던 빅터 프랭클은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아주 여러분들 훌륭한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의 철학이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존재이다. 하늘에 닿을 듯이 키가 큰 나무들에게 거친 바람과 악천후가 없었다면 그런 성장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인생에는 거친 폭우와 강렬한 햇살, 태풍과 천둥 같은 온갖 악과 독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없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탐욕, 폭력, 증오, 질투, 아집, 불신, 냉담, 그 밖에 모든 악조건과 장애물들, 이러한 악과 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할 기회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단련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그런 내용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순경을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뭐 운명적으로 그런 힘듦하고 조우하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것도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대상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현자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현자들은 삶에 대해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들은 침울함과 권태감에 가득한 채 몹시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삶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삶이란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심지어 소크라테스조차도 임종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 소크라테스도 인생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니체의 눈에 비친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스승이기는커녕 삶에 적대적인 태도를 지닌 좀스러운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니체는 소크라테스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할 우상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뭐 철학뿐만 아니고 인류의 스승 가운데 현자라고 이렇게 통하는 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 공격을 했으니까 당대의 지식인들이 니체를 상당히 싫어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니체든 간에 모두 다 인간이란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모두 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잘 꼬집어낸 겁니다. 예. 철학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양식이 되고 위안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왜?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든 학설이고 주장이니까. 예. 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철학적 산문시라기보다도 일종의 교육서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니체는 인류의 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요? 그 정도로 니체는 축제로서의 배움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교양이나 지혜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삶이 지겨울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진보고 한층 흥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소한 데서 교훈을 찾아내고 사고의 빈자리를 채울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삶은 더 많은 지식과 의미 있는 충만함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더라도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지적인 재충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리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니체의 이야기는 아주 적합합니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교양이나 지혜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그 삶에 공허함이나 지겨움이나 이런 부분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배우는 과정이고 진보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것을 충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메시지는 뭐 노년에 있는 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항상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 하고 항상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층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한 탈바꿈을 평생 동안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신 우일신하고 똑같은 거죠. 계속 새로워지는 거.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또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인간이 왜 인간다운 거란 부분에 의식하는 존재이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적인 거죠.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족들에게 대한 책임을 지고 지인들에게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뭡니까?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답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인간들은 뭡니까? 책임을 안 지는 인간들이잖아. 선거 부정을 은폐한 대법관들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 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후손들한테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지 가끔가다 슬프기도 한 거죠. 악하기도 하고. 권력이 그렇게 뭐 좋습니까? 잠시 그냥 피는 꽃하고 같이 조금 활짝 피다가 우리나라는 권력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국회의원 배지라 이름 달아놓으면 무슨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뭐죠.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고 오랫동안 저 알아오던 사람 무슨 국회의원 달고 돼서 무슨 대단한 일이 된 것처럼 아다 웃어가지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이름 드리는 것처럼 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책들이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